자, 분사 2학기 때 시험 범위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분사했던 것들 쭉 정리 한 번 더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의 역할. 분사하면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현재 분사라 부르고 얘를 보고는 과거 분사라고 부른다. 자, 분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품사에서 동사라는 품사에서 형용사 품사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분사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대표적인 형용사 해피를 가지고 설명하면 해피는 이렇게도 쓰이고, 그 다음에 1번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쓰인다. 오케이.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고 이제 문법적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풀어서 설명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어떤 것을 만들 때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동사를 구성하는 거, 뭐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형식으로 따지면 2형식 문장을 구성하거나 또는 뭐 5형식 문장에서 make의 어떤처럼 주격 보호나 또는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걸 보고는 무슨 적 용법이라고 한다?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한정적 용법은 해피 보이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며, 자, 분사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그래서 뭐 의미적으로 하면 뭐뭐를 하고 있는 뭐 러닝맨 같은 경우라 했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보일드 뭐 에그 할까요? 보일드 에그처럼. 그래서 과거 분사는 완료되거나 또는 수동적인 의미의 형용사 역할하고, ing형은 능동적이고 진행적인 의미의 역할한다. 분사가 다른 수식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boys singing on the stage 뭐 이런 식으로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남자아이들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간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사이에는 뭐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 boys singing on the stage 같은 경우에 뭐 현재 시제라면 the boys who are singing on the stage 같은 게 who are, 뭐 that are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한정적 용법은 전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카드는 카드인데 어떤 카드? 숨겨진 카드 이렇게 하고 있죠. 얘는 이제 단 한 단어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과 똑같은 어순 앞에서 뒤로 꾸며줍니다. 하지만 벤치 위에 앉아있다 라는 말을 다짜 떼버리고 앉아있는 하니까 여기서부터 몇 가지 꾸며주는 말이 되니까 완성시키면 the girl sitting on the bench is my sister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초간단 버전이 뭐다 라고 우리가 해보죠.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she is my sister. 그리고 여기에 is 쳐다봤고 the girl 쳐다보고 여기에 who is가 생략됐다. The girl who is sitting on the bench is my sister. 그래서 이 둘 다 어떤 카드 또는 girl 이란 녀석을 분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이런 걸 보고 한정적 용법, 명사를 꾸며줘서 어떤과 것의 쌍을 만들어주는, 어떤 카드 숨겨진 카드, 어떤 걸 벤치 위에 앉아있는 걸. 그리고 히든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드로부터 왔고 하이드의 뜻이 뭐 숨다란 뜻도 물론 있어요. 숨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숨기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카드가 이 뜻으로, 아 하이드가 이 뜻으로 사용됐다면 카드가 하이드를 한 거다, 하이드를 당한 거다? 하이드를 당한 거죠. 그래서 PP형으로 꾸며주는 거고, 뭐 이거는 거리 sit이라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동적인 PP형이 왔고 여기는 능동적 의미의 ing형 현재 분사가 와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적 용법은 뭐를 하는 녀석이다? 보호를 하는 녀석이다. 이 형식 할 때 이제 제가 뭐 이 형식 할 때 어떠니 어떻다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make a 어떤 5-2라고 하는 그 구조일 때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죠. 이 자리에 the homework made me tire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so I was tired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뭐 숙제가 날 피곤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피곤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목적격 보호라고 했습니다.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
자, 문법 용어 잠깐 이제 얘기하면, 이제 보통은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어 이러면 얘는 뭐에 대한 역할입니까? 역할에 대한 얘기고, 무슨 사, 무슨 사, 무슨 사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품사에 대한 얘기고, 선생님이 이제 건물 짓는 거에 비교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사니, 뭐 동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품사고, 이거는 뭐에 건물 짓는 거를 예를 들면 이건 재료의 이름이라고 했어. 명사라는 재료. 예를 들어서 벽돌이라는 재료로 어떤 역할을 시킬 거냐. 벽돌로 벽을 만들 수도 있고 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기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유리창문은 못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품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예를 들어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명사 같은 경우에 보어도 할 수 있죠. 명사 같은 경우에 목적어도 할 수 있죠. 명사를 그냥 뭐로는 할 수 없냐? 수식어로는 만들 수가 없어. 명사를 수식어 만들어주고 싶으면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the room이라는 명사가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수식어 예를 들어서 그 방 안에 있는 이라는 말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뭘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을 붙여서 다른 어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어 삼고 싶다.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고 싶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말 문법에서는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서술어라고. 배웠습니까? 오케이. 서술어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 동사라고 부르는 부분이 서술어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는 선생님이 의미로 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죠. 뭐뭐 한다. 그래서 이제 동사처럼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술어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you looked excited today 같은 경우에 you are 뭐 you were 이런 식으로 비동사 받고, 이건 몇 형식이냐 굳이 따져보면 이렇게 누가 다가 구성됐고 얘는 비동사로 바꿔도 의미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난다 얘기하고, 이게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excited의 뜻이 흥분시키다니까 you가 excited를 한 거다 당한 거다 따져봤더니 pp형으로 와야 되는 거죠. exciting 이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I saw the moon rising in the sky. 그러면 이거는 5-3의 C인 거죠. 그쵸? So the moon was, 쏘 쳐다보고 the moon was rising in the sky. 나는 또 뭐 하늘에 떠오르고 있는 달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해서 떠오르는 것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의미 전달은 되지만 내가 현재 분사이지 동명사가 아니라는 걸 티를 내자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 떠오르고 있는 달을 보았습니다 라고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했고, 그 다음에 so 쳐다보고 the moon 쳐다보고 the moon하고 rising 사이에 which was가 생략되는 거죠. 목적격 보호할 이런 역할. 어쨌든 보호라고 무슨 어냐고 따졌을 때 rising in the sky가 무슨 어니, excited가 무슨 어니 라고 따졌을 때 얘는 주격 보호죠. 얘는 목적격 보호고요. 보호라고 불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걔를 보고 뭘 무슨적 용법이라고 한다?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문사 뭐 타이어라는 단어가 있죠. 물론 자동차 타이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뭐 영국식 영어에서는 자동차 타이어는 물론 이렇게 쓰긴 합니다. 미국식 영어에서 이게 타이어되고 피곤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럼 얘가 피곤하게 하다니까 여기에 ing를 붙인 tiring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p형인 tired도 존재할 수 있는데, 보통 어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ed형을 얘기한단 말이죠.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란 능동적인 의미일 때는 뭐를 쓰고, 현재 분사라고 쓰면 되겠죠. 현재 분사라고 쓰고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형태? ing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수동일 때는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 과거분사 형태를 써야 된다. 그래서 the game was exciting인 거고 so I was excited다. 뭐 중1 때 다 했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줄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위에까지는 분사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고, 지금 분사 구문 뭐 이름이 거의 문법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졸업하고 나서 분사랑 분사 구문이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저는 영어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별로 이름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분사랑 분사구문은 전혀 다른 얘기한다라는 거. 자, 분사구문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를? 부사, 절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분사,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위에는 형용사란 얘기고 지금부터는 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사.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부사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where, how, why 플러스 뭐의 부사절이 있고 조건의 부사절이 있죠. 좀 만약 뭐뭐 한다면 뭐 조심해야 될 거는 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문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사절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사 플러스 인 거죠. 그렇죠. 부사절의 종류를 모두 다 얘기하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시간의 부사절이 있는 거고 장소의 부사절은 잘 없습니다만 억지로 만들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법의 부사절 그 다음에 이유의 부사절 뭐 대표적으로 because로 시작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거 남아있는 부사절 하나는 뭡니까? 가장 최근에 배운 양보의 부사절이죠.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를 비롯한 뭐 even though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부사절인 아 이 부분은 수식 on에 끈을 이렇게 봤더니 수식어네 수식어로서 부사절이네 라고 하는 녀석들은 뭐 매우 게으른 녀석이 나타나고 칼질을 한번 하던 두번 하던 해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라 했어. 분사구문을 배우는 의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긴 글 속에 분사구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 앞에 접속사, 눈에 보이지 않는 접속사, 아 여기 although가 생각된 거구나, 이거 if가 있는 느낌이구나, 이거 because가 있는 느낌이구나, 이거 when이 있는 느낌이구나, before가 있는 느낌이구나, after가 있는 느낌이구나, as soon as가 있는 느낌이구나, while이 있는 느낌이구나. 다 헷갈리면 그냥 as가 있다 치자. as는 뭐 이것저것 다 칼로 두부 썰듯이 안 되는 경우 뭐 이유 해도 될 것 같고 뭐 때에 시간 이해 해도 될 것 같아. 뭐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무조건 시간이야 이렇게 애매해. 그럴 때 접속사 as죠. 이런 것들이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분사구문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사구문 만드는 법. 일단은 조건은 절대로 주절을 건드리면 안 돼요. 됐습니까? 주절은 접속사 일단 형태적으로는 앞에 주어동사가 아니 뭐야 접속사가 없는 녀석이라 해야 되겠죠. because나 as나 when이나 while이나 before나 after나 as soon as나 이런 것들이 없어 if나 although 같은 게 없는 부분을 보고 주제를 하고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주어 동사 누가다 라고 그대로 의미가 다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보고 주제를 하고 그게 아니고 뭐 누가 뭐뭐 한다였는데 비록 누가 뭐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을 보고 부사절이라고 얘기하고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칼질을 두 번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as he walks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해석하면 이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as입니까? because as since죠. 그가 공항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는 공짜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why can he get a free airline ticket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어봤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유의 부사절이구나. 그러니까 뭐로 만들 조건이 충족됐다? 분사구문으로 만들 조건이 충족됐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동사 부분을 walking 동사를 ing 형태 됐습니까? 뭐야 동사를 뭐라 그래요 이거 뭐야 동사를 원형 플러스 ing 이 얘기인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ing 형태로 바꿔 쓴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walking at the airport, he can get a free airline ticket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doing에 not 넣으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doing에 not 넣으면 뭐다? not doing, 뭐 never doing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walking at the airport, he can't get a free airline 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 자 그래 놓고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 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일 수도 있고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일 수도 있고 또 why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 만약 뭐뭐 한다면 if가 앞에 보일 수도 있고 although가 생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다 although 넣으면 딱 좋겠네 같은 느낌이 들도록 연결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접속사들. 여기 비코드 있으면 딱이겠네. 여기 when이나 before나 after나 이런 거 있으면 딱이겠네. while 있으면 딱이겠네. if가 있으면 딱이겠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우리가 독해 연습을 많이 해요. 읽기 연습, 해석 능력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homeroom teacher. 그죠? 내가 뭐 거리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나는 담임 선생님 만났다.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과 만난 사람이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being walking 하면 되는데 being이 뒤통수 맞고 살아 되겠죠. Walking down the street, I met my homeroom teacher. Since he didn't feel well, he stayed in bed. 그가 건강 상태가 좋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물렀다. Why did he stay in bed죠? Why에 대한 대답이네. 부사절이네. 그렇다면 뭐 할 수 있다? 분사 구문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래서 didn't feel well과 stayed에 칼질 두 번. 그래서 not feeling well, not이 있기 때문에 not feeling well, he stayed in bed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Not feeling bad 라고 했나요? Not feeling well, he stayed in bed. 그 다음에 if가 눈에 보여야 되겠다. If I find Jenny's address, I send her an invitation card. 만약 내가 제니의 주소를 찾게 된다면 나는 그녀에게 초대장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find 하는 사람과 send 하는 사람이 같으니까 할 일 두 번 하고 finding Jenny's addres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finding Jenny's address, I send her an invitation card를 보고 여기에 뭐가 보여야 된다? if가 보이면 되겠다. 그게 더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양보 같은 경우에 although I'll, 자 이게 없다고 쳐봅시다. I'll live next to his house. I don't know him well. 나는 그 사람 옆집에 산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 옆집에 살면 그렇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연결입니까? 부자연스러운 연결입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 만든 게 제일 짜증나고 제일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헷갈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됐습니까? 그럼 부자연스럽게 연결돼. 옆집에 살아 잘 몰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어도 although가 여기에 although가 눈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iving next to his house, I don't know. 그 남자 옆집 산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 아, 여기 although가 있었던 부사들인데 분사구문 맞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분사구문을 만들 때 무조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 만들 때 living next to his house, I don't know him well 하기도 하지만 although living next to him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만들어도 되고요. 그러면 오히려 땡큐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 if finding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동시동작 연속상황이라고 하는데 동시동작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접속사가 사라진 거를 떠올라야 되냐 하면 이게 사라진 거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속상황은 뭐다 뭐뭐 and 뭐뭐였던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 분사구문을 표현한 거, 이게 연속 상황이다.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I was singing and I was walking in the garden. 이런 거를 분사구문 만들면 walking in the garden, 쉼표, I was singing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 만든 걸 보고 연속 상황이다, 동시동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ile now 맨날 하는 그림 그리는 거 있죠. 하나는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이런 느낌이라 했죠. 진행형은 하나는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단순 시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세 가지 시제 됐습니까? 물론 진행형도 중1 때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아니다 다를까 동안 while이 붙어 있는 건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주절에 있는 시제를 이렇게 과거 시제인 거 보이죠. While she was looking at me, she stood by the gate. 그녀가 나를 쳐다보는 동안 어디 옆에 서 있었다? 문 옆에 서 있었다. 오케이. 어쨌든 여기에 이 녀석이 When did she stand by the gate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언제
문 옆에 서 있었니?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어, 부사절이네. 그러면 어떤 문법으로 갈아탈 수 있다? 분사 구문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래서 쳐다보던 사람과 서 있던 사람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being looking at me인데 being도 날아가서 looking at me she stood by the gate 이렇게 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동시동작이라고 한다. 나를 쳐다보면서 문 옆에 서 있었다. 물론 위치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She stood by the gate. 쉼표 looking at me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 다음 연속사항은 원래는 end가 있는 거라 했죠.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She studied very hard. 그녀는 매우 열심히 공부했고 and she passed the exam successfully. 그녀는 어찌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동작이 끝난 다음에 이어져서 연속되어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주어 동사 두 번 등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She studied very hard. And 날려버리고 passing the exam successfully.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and를 쓸 때도 and를 쓸 때도 hard 다음에 쉼표를 쓸 수가 있어요. 형태적으로 되게 흡사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and가 있느냐 and가 없느냐에 따라서 뭐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pass라는 동사의 형태가 여기에 pass가 passed 된 거를 보고는 어떤 문법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까? 이 그냥 pass가 아니고 굳이 뭐 passing도 아니고 to pass도 아니고 뭐 굳이 passed가 돼야 되는 이유의 문법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시제일치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도 존재하는 거고 물론 동일한 주어이기 때문에 생략됐지만 여기에 she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한 번 나오고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and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he가 생략됐기 때문에 패스의 형태는 and가 있는 상황에서는 패스드를 해야지 다른 형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and가 없어졌을 때는 패스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passing의 형태밖에 가능한 게 없어요. 다른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end가 있냐 없냐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 A, B, C, D, E 해서 이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시험 문제도 내신 대비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되거든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막 많이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교과서 본문에는 분명히 end가 있는 상태에서 시제일치를 시킨 그런 식으로 문장이 되어 있는 거 내가 열심히 봤단 말이야. 근데 정작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엔드를 없애버려요 선생님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으로 갈아타야 되냐? 분사구문 문법으로 갈아타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는 패스드 여기 엔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패스가 맞냐 패스드가 맞냐 패싱이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거는 이때는 엔드가 없어졌으니까 접속사가 사라졌으니까 연속 동작이라는 문법 분사구문 문법으로 갈아타서 패싱의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알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형 분사구문 얘기할 차례인데 완료형 분사구문 하면 일단 형태적으로 having, PP인 형태나 있죠. having, PP인 형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하나가 더 있는데 having, been, PP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having pp에 완료분사구문도 존재하고 having been pp에 완료분사구문도 존재하는데 얘는 뭐였을 때냐 자 일단 이렇게 만드는 건 부사절이죠. 부사절 안에 뭐였을 때 부사절 속에 뭐로 표현되어 있었을 때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때 having pp의 형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부사절 having been pp 같은 경우에 부사절 속에 뭐였을 때 수동태였을 때 그때 having been pp라는 형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완료형 분사구문 자체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치고 얘가 종속절이라 칩시다. 종속절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부사절이라는 거죠. 분사구문을 얘기할 때는 종속절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부사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속절은 부사절, 그러니까 종속절에는 부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문법에서는 종속절에는 명사절도 종속절일 수 있어요. I think that 뒤에 있는 거 이건 명사절이야. 근데 종속절이에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도 종속절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형용사절은 우리가 뭘 하면서 배웠습니까? 형용사절이라고 안 부르고 문법책에서는 전부 다 관계사절이라고 배웠어요. 관계사절도 종속절이에요. 그리고 부사절도 종속절이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절이 곧 부사절하고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는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겠죠. 접속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은 뭐가 존재할 거다? 주절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라면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 또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종속절의 시제가 대과거인 경우에 우리가 불러와야 될 문법적 제목이 뭐다? 완료형 분사구문이다. 내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지각한다 이런 문장 만나본 적 있었어. Because I got up late this morning. 쉼표 I am late for school. 이걸 분사구문 만들 때 완료 분사구문을 만들어야 된다. 기억들 나시죠? 됐습니까? 어쨌든 완료라는 말이 있으니까 뭔가 이런 게 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분사구문을 했으니까 어딘가에다 ing 붙여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죠. 그래서 having pp 또는 having been pp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생략할 수 있다. 시컷 뭐 ing 있어야 된다 그래놓고 갑자기 생략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뭐가 있는 경우에 ing형 분사든지 또는 pp형 분사 여기도 마찬가지 이 뒤에 ing형 분사나 pp형 분사가 존재할 때는 얘들을 날려버려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료형 분사구문은 그 말을 이제 좀 뭐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좀 정식적인 용어로 써놨습니다. 부사 뭐래 얘가? 부사절이죠. 부사구가 어떻게 여기 나옵니까? 주어동사가 있었던 녀석이죠. 부사절의 시제가 부사구는 완벽한 주어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제를 따질 수도 없습니다. 절이라야지 주어동사가 존재하고 그래야지 시제를 따질 수 있는 거죠.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 주절이 현재라면 부사절이 과거 주절이 과거라면 부사절이 대과거 head pp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뭐 플러스 pp를 쓴다? having 플러스 pp 형태를 have 플러스 pp니까 여기에는 ing 형태가 못 와요. having 뒤에 ing 오면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having pp의 형태로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불리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수동태인 경우에는 having been pp가 등장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예로 들고 있는 거죠. Although he had heard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idn't believe it. Didn't believe the truth겠죠. Didn't believe the truth about the accident겠죠. 비록 그가 들었었더라도 이 말이죠. 비록 그가 사고에 대한 진실을 들었었었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 시제에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을 믿지 않았었다죠. 시제를 따져보면 부사절의 시제가 대과거고 주절의 시제가 접속사 없는 주절의 시제가 단순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이럴 때 써먹어야 되는 게 완료형 분사구문이고 그래서 들었던 사람하고 didn't believe, had heard 한 사람하고 didn't believe가 같으니까 칼을 몇 번 휘두른다? 두 번 휘두르죠. 됐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게 had heard인데 얘를 분사구문 만들면 having heard about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he still didn't believe it 이렇게 만들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동태는 뭐 없네요. 수동태도 예로 들고 싶은데 뭐 if 'Because he was punished by the teacher, he doesn't like her.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생님한테 벌받았기 때문에 무슨 시제 벌받았기 때문에? 과거 시제 벌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현재 시제에 좋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벌받은 사람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됐습니까? 여기에 과거고 여기에 현재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는 얘가 어떻게 바뀐다? Having been punished by the teacher.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Okay. Having punished 하면 안 돼요. Having punished 하면 벌을 줬었기 때문에가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Having been punished 이제 벌을 받았었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전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클래식컬 해놓고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 가능한데 조건은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분사가 있어야 된다. ing형 분사든 pp형 분사든 분사가 존재해야 된다. 됐습니까? Being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오케이.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는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관로하고 뭐가 보여야 돼요? when이 보여야 되는 거죠. 애매하다 싶으면 뭐라고요? as being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 됐습니까? 그래서 being을 생략할 수가 있다. 이거 그대로 as나 when이 있는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when she 쳐다봤어요. 여기에 완료 분사 구문입니까? 그냥 분사 구문입니까? 그냥 분사 구문이겠죠. 동일 시제겠죠. 그럼 여기에 과거니까 when she was left alone이었던 거죠. When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listen to music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가 being이었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 이유는 left가 leave의 pp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pp형으로 시작하 뒤통수 맞고 사라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이러면서.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자, 독립분사 구문과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할 건데 얘는 이렇게 쓰고 뭐라 그러면 된다? 수거 라고 하면 된다. ing 같은 걸로 시작하는 수거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독립분사 구문은 이걸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칼질 한 번이죠. 됐습니까? 칼질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종속절의 종속절을 부사절인데 얘를 분사 구문 만들 텐데 그때 원래는 그동안은 계속 주어까지 생략했죠. 접속사도 사라지고 주어도 사라진데 접속사 밖에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예로 많이 들었던 건 뭐 날씨 얘기하는 거 비인칭 주어 if it is sunny 뭐 이런 얘기 많이 봤죠. 식상하죠, 그쵸? 날씨 좋으면 소풍 갈 거라는 거. 됐습니까? 만약 내 날씨 좋으면 난 소풍 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날리고 날릴라 했는데, 아이고야. 저 내가 화창한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못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사구 만들면, it 낮둔 탕수에서 it being sunny tomorrow. I will go on a picnic.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독립분사구문. 독립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거고 얘는 무슨 어가 살아있다? 주어가 살아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자, 독립분사구문도 고1 때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와요. 또는 문법적으로 이게 맞냐 틀렸냐 이시 없는 상태에서 being sunny tomorrow are we going on picnic 하면 틀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it being sunny tomorrow 해야지 being sunny tomorrow 그러면 if I am sunny tomorrow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If it is sunny tomorrow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의 주어가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달랐을 때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as the day was fine, as it was fine 해도 되겠죠. 날씨가 좋았었기 때문에 we decided to go swimming. 우리는 수영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칼질 두 번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시제 과거고 여기에 시제 과거니까 완료 분사 구문이다. 그냥 분사 구문이다. 그냥 분사 구문 해서 the day being fine 되는 거죠. the day being fine we decided to go swimming. 자, 그다음에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은 주어를 생략하고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고 수거라고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볼까요? 무엇을 고려하면 그렇죠. 그녀의 나이를 고려하면 considering her age 뭐 이런 식으로 쓴다 해죠. 대절도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뭐 그녀가 피곤했던 것을 고려하면 considering that she was tired 이런 식으로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그의 외모 his looks라 했죠. his appearance
됐습니까? 그의 외모로 판단해 보건대 judging from his looks 됐습니까? judging from his appearance 그 다음에 speaking of the truth 하면 되겠네요 speaking of the truth의 뜻은 진실을 말하자면 무엇을 뭐뭐에 대하여 대하여 말하자면 됐습니까? speaking of the truth about the accident 뭐 그 사고의 진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 strictly speaking 엄밀히 말해서 strictly speaking 아직도 안 되었죠 그렇죠 어차피 뭐 이제 시험도 지금 한동안 없고 말이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frankly speaking 자 generally 하고 같은 말 얘기해 줬죠 usually 라 했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빈도 부산대요 됐습니까 usually 보다 generally 를 더 많이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의 팔짱을 낀 채로 with his arms folded 이놈들아 갤럭시 폴드 폴드 뭐하다 접다 구부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구부리다 접다 이런 뜻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읽어볼까요? Don't fold your arms. It looks arrog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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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fold your arms. It looks arrogant. 오케이 뭔 소릴까요? 뭐 하지 마라. 팔짱 끼고 있지 마라. 그런 행동이 어때 보인다? 헤. 어때 보여요? 싸가지 없어 보이죠. 됐습니까? 친구가 헤 이러고 있으면 싸가지 없어 보이죠. Arrogant. 어떤 오만한 오케이 자 뭐 이 문장 갑자기 소화하는 이유는 자 arms라는 명사는 폴드를 하는 녀석이다 폴드를 당하는 녀석이다 폴드라는 동사의 주어 할 놈이다 목적어 할 놈이다 목적어 할 놈이란 말은 능동의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 그래서 그의 팔짱을 낀 채로 라는 표현이 with his arms folding이다 folded다 folded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2학기 때 마찬가지 시험 문제 범위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주로 많이 나온 건 여기에 ing형 분사가 올 거냐 pp형 분사가 올 거냐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한 채로 동시동작입니다 동시동작 이것도 됐습니까? 동시동작을 표현하는 명사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형 하면 되고 수동이면 pp형 원래는 뭐 현재 문사 여기 과거 문사 답지 이렇게 나와 있겠죠 됐습니까? Mina came into the room and everyone stared at her 미나가 방 안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stare 뭐하다였더라? 오케이 그렇죠 또 스타 아니다 그랬어 이거 looked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look at 대신에 많이 만나게 될 stare at입니다. stare at. Mina came into the room and everyone stared at her. 미나가 방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오케이 그럼 미나가 방 안에 들어왔다. 누가 뭐 하는 채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본 채로 됐습니까? 그럼 everyone이 stare를 하는 거야. everyone이 stare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능동관계야 수동관계야. 그래서 그래서 완성된 표현이 뭐다? Mina came into the room with everyone staring at he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stare가 ing 형태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with everyone stared at her 해놓고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stood there and his eyes were closed 그는 거기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의 눈은 감겨 있었다 눈 감은 채 거기 서 있었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is eyes가 close를 한 거야, close를 당한 거야? close your eyes 이런 표현 있죠? 그래서 그럼 eyes는 close의 목적어 할 놈이니까 그런 관계를 보고 무슨 관계를 한다? 수동의 관계를 한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 he stood there with his eyes closed. 됐습니까? 이 자리에 closing 하고 맞냐 틀렸냐 하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분사의 역할 하면서 누가 하는 역할? 형용사가 하는 역할. 됐습니까? 이제 문법적 용어도 알아야 되겠죠. 명사를 꾸며줄 때 happy boy처럼 하고 running man처럼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 한정적. 됐습니까? 한정적인데 한 단어가 꾸며주고 이 분사 한 단어로서 명사 꾸며줄 때는 숨겨진 카드? hidden card. 우리말하고 똑같은 어순대로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 근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남자아이들 the boys singing on the stage처럼 뒤로 간다. 둘 다 한정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적 용법이 있다? 서술적 용법이 있다. 오케이. 서술적 용법 따질 때는 문장의 형식을 따지면 되고요. 몇 형식이나 몇 형식이다? 2형식이나 5-2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이 형식일 때 ing나 pp형이 하는 역할을 보고 주격 보호라 한다 했고요. he looked tired 같은 경우에 he looked excited 같은 경우에 이 형식이고 걔는 서술적인 용법으로 사용됐다. 그 다음에 she made me excited 이런 거 so I was excited 목적격 보호 어쨌든 형식 따졌을 때 뭐라고 보일 주격 보호나 또는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ing나 pp형을 보고 서술적 용법이고 전부 다 형용사가 할 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한 거죠. 1번 her bag was stolen. 됐습니까? 그녀의 가방이 도난당했다. 한정적이에요 서술적이에요? 얘가 하는 짓은 한정적입니까? 서술적처럼 보이는데요. 서술어 영어 문법에선 동사를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하는 역할을 보고 뭐라 부른다? 무슨 어라 부른다? 스톨런이 하는 역할을 보고 아 목적어입니까? 아. 오케이. 보아죠 보아. 스틸의 뜻이 훔치다니까. 오케이. 여기에 주어로 사용된 bag은 스틸을 당할 녀석이죠.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stealing의 형태가 아닌 ing 형태 분사가 아닌 pp형 분사로서 이 자리에 와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James playing basketball. 그래서 James는 농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서술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서술적이죠. 어떻게 저렇게 답을 피해갈까? 서술 어 동사를 만들고 있자 이 똑개야. 응? I heard my name call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5-3. 그렇죠. 지각 동사니까 5-3이겠죠? 이거 뭐하고 똑같아? make a 어떤하고 똑같이 무슨 5-3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오 맞다. 어 이거 지각동사네. 지각동사면 우리가 5-3이지 무조건. 하면 돼 안 돼? 5-3일 조건은 5-3의 C일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5-3의 C라면은 I heard him call my name. I heard him call my name. 또는 I heard him calling my name이면 5-3의 C겠지. 어, 여기에 him이 call을 하는 거야? call을 당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그때 5-3이라고요. 예, 이 문장의 뜻은 내 이름이 부르는 거야? 불린 거야? 내 이름이 불린 걸 들었지.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문장의 구조가 make, 목적어, 그 다음에 뭐, 어떤 시잖아 이건. 됐습니까? 그래서 5-2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콜드가 하는 건 한정적이야, 서술적이야? 서술적이죠. 뭐 끄덕끄덕 하고 있고 한정적이라고 하고 있나? 목적격 보호잖아. So name was called. 어? Her bag was stolen 하고 똑같네. 자, 한정적이니 서술적이니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 학년이 되었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예, 왜냐? 학교 쌤들이 이건 야, 한정적이잖아, 서술적이잖아 했는데 모르고 뭐라는 거야?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다음 4번. 완성시키면 there is a rolling ball. 해석하면 굴러가는 공이 있다죠. 됐습니까? 한정적이에요, 서술적이에요? 드디어 한정적이죠. 볼은 볼인데 러닝맨 하고 똑같죠. 맨은 맨인데 어떤 맨? 러닝맨. 볼은 볼인데 어떤 볼? 롤링볼. 됐습니까? 얘는 한정적이다. 명사 볼을 꾸며주고 있는데 한 단어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히든 카드처럼 앞에서 꾸며주고 있다. 오케이. 칼데라 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매우 피곤하다. I am so tired now. 뭐 tired 뜻이 뭐니까? 뭐라고요? 피곤하게 만들다죠. 피곤하게 하다. 내가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거 따지고 봤더니 뭐다? 이거 중1 때 배운 표현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 배우고 나서 정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이것도 수동태죠. be 플러스 뭐가 보여? be 플러스 pp가 보이죠. I am interested in 이것도 다 알고 봤더니 수동태였어요. 됐습니까? I am surprised. I am excited. 전부 다 수동태라는 문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래네요. 2번. 맞죠? 그녀는 내 여동생이다. 그녀를 좀 설명해놨어. 오케이. 소녀 내 동생인데 어떤 소녀?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있는 소녀. 앞만 길어봤자 she is my sister. 그럼 여기에 where, 거리 where를 하는 거야. where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완성된 문장 wearing a pink sweater is my sister. 오케이. 그래서 tired. wearing 한정적인지 서술적인지 생각해 두세요. 한꺼번에 물어볼 테니까.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뭐 하기를 원한다? 먹기를 원한다. 먹다 에 in 말고 have 써놨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I'd like to have baked potatoes. baking potatoes는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만한 존재죠. 그래 안 그래? baking potatoes는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만한 존재죠. baking potatoes 한 뭐예요? 굽고 있는 감자들. 됐습니까? 사람을 굽고 있나? 어 무서운데. 됐습니까? 그래서 베이크를 한 거야. 베이크를 당한 거야. 포테이토가. 그래서 pp형으로 꾸며줘야 되겠다. 서술적인지 한정적인지 꼬라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말라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Don't wake up the sleeping lion. 오케이, 라이언이 슬립을 하는 거야, 슬립을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슬립을 당하는 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슬립은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도 없죠. 오케이, 잠재우다가 아니니까 자다니까. 자, 그러면 돌아가서 I'm so tired는 서술적이야, 한정적이야? 서술적이죠. 이 형식 문장 주격 보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he girl wearing a pink sweater is my sister는 서술적이야, 한정적이야? 한정적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aked는 한정적이죠. 똑같잖아. 어? 러닝맨하고 똑같잖아.
포테이토스를 꾸며주고 있잖아.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잖아. 근데 다만 2번은 한정적인데 길어서 뒤로 갔고, 그 다음에 슬리핑 라이언 서술적이야 한정적이야? 맞아? 똑같잖아. 2, 3, 4. 다만 3, 4는 짧아서 앞에서 꾸미고 2번은 길어서 뒤로 갔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형용사 역할한다는 거에 끝이에요. 원래는 분사는 이 일을 하는데, 그리고 길게 배운 건 그래머터프2에서 분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건 길게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사 구문 얘기할 차례죠. 오케이. 아, 아직 아니구나. 오케이. 남았네. 오케이. 완성시킵니다. He her portrait. 오케이. 그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는 중이다.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의 초간단 버전. He is my father. 그렇죠. He is my father죠. 어쨌든 완성시키면 Running in the park is my father. 공원에서 뜀박질하고 있는 남자는 우리 아버지다. 오케이. 서술적인지 한정적인지 한꺼번에 물어볼게.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She found a broken vase in the room. 그녀가 방 안에서 깨진 꽃병을 발견했다. 4번 I bought a camera made in Korea. 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is painting her portrait는 한서 서. The man running in the park is my father는 한. She found a broken vase in the room은 한. I bought a camera made in Korea 한. 소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내가 샀대. 네. 어떤 카메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카메라. 끝낼게 하면 이렇게 뒤로 가서 꾸며주잖아. 얘는 정상적으로 앞에서 꾸며주고 있고, 얘 또 길어져서 뒤로 가는데, 2번하고 4번하고 문장의 구도는 똑같은데, 맨이 런을 하니까 ing고, 카메라가 메이크를 당했으니까 pp고, 그 밖에 더 있습니까? 얘 한이라 그래놓고 얘는 서냐? 똑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뚝딱뚝딱 해주세요. 오케이. 1번 Who are those girls waiting outside? 총안단 버전도 해주세요. 승빈 Who are you? 오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 여자애들 누구냐 하고 있죠. 왜 she's 하지 왜? Who are she's 하지 왜? 어? She가 여럿이니까 who are she's죠. 그쵸? 와, 점도 없어요 여기에. 새로운 단어를 막 창조해냅니다. 여자 여럿이면 she's지. Who are they's 똥개야. 아, 도즈가 있어도 안 보였군요. 어? 도즈 북북스 머니? 도즈 북스. 됐어? 도즈 북스 안만 길어봤자? 네. 아, 뭐 이렇게 고민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완성시키면 Today was a tiring day. 오늘은 어떤 하루였다? 피곤한 하루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선지 한인지 선지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3번 완성시키면 It made the student bored. 제 얘기죠. 여기에 he는 여러분 학원 영어 선생님이죠. 답이 없네. 아닙니까? 다행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The dancing woman is my mother. 있습니까? 자, 그래서 Who are those girls waiting outside?는 한이야, 서야? 어? 한 맞아? 네. 맞아. 이렇게 하겠죠?
Hey, today was a tiring day. 한이야, 서야? 한이죠. 그 다음에 he always made a student board. 한이야, 서야? 서죠. 보네, 보. So, the student were bored. make 어떤이고요. 목적격 보호라고 불리는 자리에 학생들이 보호를 당했기 때문에 PP형으로 보호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dancing woman is my mother. 당연히 한이죠. 됐습니까? 헤이, 알겠니? 살짝은 깨달았다. 살짝 깨달은 건 뭐지? 헤이, 자, 이 표현 돼, 안 돼? 왜 안 돼요? 그렇죠. 알면 알고 모르는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 있어. 헤이. 살짝은 뭔데 그러면? 어? 좀 더 시켜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어차피 우리는 분사에 대해서 2학기 때 시험 문제 범위니까 또 할 날이 오겠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분사 부분의 얘기로 쭉 이어집니다. 오케이, 앞에서 정리했으니까 너무 지루해서 또 정리하면 아이씨 이럴 것 같아갖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활로 안에서 알맞은 거 골라주세요. 승빈? 오케이, 다 하고 나서 여기에 관로하고 뭐가 숨어있는지 쭉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크라잉. 크라잉, 한인지 선지 있다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몰래 안 가도 뭐 또 나오네. 이번에는 승빈이가 해줘. 네가 타율이 조금 낮잖아. 됐습니까? 타율 낮은 타자한테 타격 연습을 더 시켜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뭐 같이 합시다. 완성시키면 Not having money, I can't buy the jacket. 오케이, 괄호하고 뭐가 앞에 숨어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완성시키면 Walking along the street, 아 비치, we found a strange st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돌아가서 승빈아 말고 지인아 여기 뭐 숨어있냐? When? 오케이, 그래 승빈이 동의하십니까? 그럼 해석하면 뭐예요? 그렇죠. 오, 해석 잘했어. 우는 것 본 거 아니야? 맞긴 맞는데 아니죠. 맞긴 맞는데 아닌 거죠. 울고 있는 아기를 봤죠. 자, 그러면 이거 한이야, 서야? 오케이, 자 이거 5-3의 C지. 어? She saw the baby crying. 그래 안 그래? 직역동사잖아. 그치? 아기를 봤어. 목적어 baby 나왔어. 그리고 baby하고 cry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야 수동의 관계야? 능동의 관계죠. 자, 니들이 왜 헷갈리는지 내가 알겠어. 어? 자, 근데 네가 이거를 봤을 때 5, 3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얘는 다 무슨 정형법이다? 서술적법이야. 문법적으로 얘를 뭐라고 부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라고 하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처럼 보이지만 서술적이야. 얘는 보호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이 그럼 여기 관로하고 뭐가 보여? Not having money, I can't buy the jacket.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어. Because가 맞을 것 같는데요. 오케이. 완전 친절 버전으로 그러면 바꿔주세요, 승빈. 'Cause I'm not having money, I can't buy the jacket.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또? 그럼 뭔데요? 'Because I don't have money'다. 어떻게 생각해? Because I'm not having money. 자, 'I'm having a book. I'm having lunch.' 어때? 뭐 그래서 얘기 좀 해줘봐. 'I'm having a..." 난 책을 갖고 있는 중이다. 점심 먹는 중이다. 그쵸? 뭐 다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책 갖고 있는 중이야. 뭐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I'm knowing about' 분사구문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알고 있는 지금은 안 돼. 저것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안 돼. 그래. 근데 'Because I'm not having money'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재킷을 살 수 없다. 돼 안 돼? 안 돼. 응? 그러니까 당연히 'Because I don't have money'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활로 안에 뭐가 보이나. 이번엔 승빈이 차례네. 뭐라고? when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친절 버전으로 바꾸라 그러면 얘 쳐다봤고 얘 쳐다봤으니까 when we walked along the beach 또는 when we were walking along the beach We found a strange stone. 우리가 해변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 또는 걸어가고 있는 동안 while도 괜찮고요. While we were walking along the beach. 걸어가는 동안 이상한 돌을 발견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상한 거북이를 발견했고 거북이 등에 뭐라고 써 있었지 않나? 교과서에서 배웠잖아. 1학년 때. 기억이 전혀 안 난다. 일어날 땐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일어날 때는 그냥 시험도 안 치고 신나게 놀았을 텐데. 오케이.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빈칼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여기에 전부 다 관로하고 뭐가 보이는지 해야 되겠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됐습니까? 자, 1번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aking this bus, she will get to the marke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Swimming hard, you will lose weight. 스위밍 할 때 또 M 한 번만 쓰는 놈은 없겠죠, 중3이. Swimming hard, you will lose weight. 그렇지, 승빈아? 어, 그래. 왜 웃지? 설마? 오케이. 예. 그래서 3번 Using the machine, we can save time. 그 다음 4번 빙식 I couldn't go to the party. 됐습니까? couldn't go 쳐다봐놨죠. can save 받고, you will lose 받고, she will get 받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진 뭐가 보여? 뭐라고요? if가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if she will be taking this bus she will be taking okay if she will be taking this bus she will get to the market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일하면 못 먹겠다. 잠깐만. 일하면 못 먹겠다. 그치? 일하면 어떻게 먹을 거야? 어? 라면에 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고쳐. 그래 이놈아 If she takes this bus 만약 그녀가 이 버스를 탄다면 예? 뭐지 마냥라면에서 윌 쳐다봤지? 함정에 붕덩 빠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승빈 할 차례네 그래서 if가 생략됐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완전 친절 버전? 동의하십니까? 뭐라 그랬는데? 아, 저 못 먹는 라면 시기 끓이네, 진짜. If you swim hard. 아까 if she takes라며 어? 중일 때 현재 시제 다시 할까 우리? 비동사의 현재 시제는 am, is가 상략되고 am, is, are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는 do나 does가 들어있어요 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진이 잘했네 여긴 뭐가 없어졌지? if 오케이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친절 버전 만약 우리가 그 기계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돌아갈 수가 있다. If we use the machin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진 because가 생략됐다.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친절 버전 Because I'm sick?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또 동의를 안 한다. 얘가 족족 동의를 안 한다, 야. 그러면 지인이 버전은? Because I was sick이다. 어떻게 생각해, 승빈? 왜 그래야 돼요? 오케이, 현재 아파갖고 과거에 미리 안 갔어. 어? 현재 아파갖고 과거에 아 아플 좀 이따 현재 시제가 되면 내가 아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과거에 안 갔습니까? 그런 시제가 어디 있나 이놈아 오케이 Because I was sick As I was sick I couldn't go to the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갈 수 빙식이라서 못 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빠르게 고쳐달라 엄마야? 그냥 한 번씩 이런다니까 애가 정신 못 차리고 왜 이렇게 좋아해? 내 머리가 딸려서 그래. 내 머리가 딸릴 만큼 뭘 많이 안 열었는데. 다 타다 줄게. 아무래도 화면 녹화하는 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나 봐. 오케이. 그래서, 진 1번. 'Feeling tired, I keep on walking' 얘도 전부 다 관로 전부 다 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승빈 Playing football, he hurt his leg 오케이, 계속해서 3번
She does her homework listening to music. Okay, 승빈 채점. Okay, 동의하십니까? Okay.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거진 뭐라고? 어? Although? Okay. 승빈 동의하십니까? Although feeling tired, I keep on walking. Okay. 그래서 그러면 친절 버전 해줘. Although I am feeling tired 또는 although I feel tired 둘 다 가능하겠죠. 근데 although I feel tired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왜 이렇게 뭐 진행형 시제를 왜 이렇게 좋아해? 오케이. 중1 유닛 3과가 되게 기억나나 봐요. 그치? 중1 때 3과가 그렇게 기억이 나? 기억에 남았어? 진행형 되게 좋아하네.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 여기 그럼 뭐가 사라졌지? Although playing football, he hurt his leg.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한다. 그러면 while. Okay. 축구한다. 다리 다쳤다죠. 그렇죠. 비록 축구했지만 다리 다쳤다야. 축구하는 동안 다리 다쳤다야. Okay.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문사 공부는. 오케이. 그래서 진 친절 버전.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잘했죠. While he was. 여기에 hurt의 3단 변신 뭔데? 몇 번째 녀석이야 당연히. 여기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 did가 보여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 그리면 동안 했다죠. 축구하는 동안 다쳤다. 그래서 while이 적합하고요. 과거 진행형 만들면 되겠죠. While he was playing football, he hurt his leg. 축구하는 동안 다리 다쳤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진 여기는 뭐가 사라졌지? 아 여기가 아니네. 여기는 뭐가 사라졌지? While. 동의하십니까? When. Okay. 별 관계 없고요. 뭘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그녀는 숙제를 한다. 뭐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됐습니까? 동시동작이죠. 그래서 여기에 얘를 완전 친절 번호로 되살리라 그러면 She does her homework while she is listening to music. 됐습니까? 또는 when she is listening to music. 이런 식으로. When she listens to music.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네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칼질 하랍니다. If you leave now, you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 만약 네가 지금 출발한다면 너는 기차역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can get 과 leave의 행위자와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leaving now 하면 되겠죠 뭐. 아, 동의하십니까? leaving now you can ge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 그 다음에 because Brian didn't know what to do. what to do 좀 이따 뭐 해달라고 할 게 뻔하죠. 그쵸? he asked her for help. ask for가 뭐였더라? Ask for, ask A for B 뭐 이런 표현이에요. Ask A for B. Ask A for B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브라이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didn't know와 asked의 행위자와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건 not knowing what to do.
있으니까 뭘 할지 몰라서 not knowing what to do. 브라이언 여기는 이제 여기 브라이언 없어지기 때문에 이 he는 브라이언으로 바꿔야만 되겠죠. Brian asked her for help. 그다음에 as I saw that building, I was excited. 그래서 내가 그 저 건물을 봤을 때 이 as는 시간의 as로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이죠. When I saw that building, I was excited. 내가 저 건물을 봤을 때 난 신이 났다. 오케이, 그래서 칼질 몇 번? 두 번. Seeing that building, I was excited. 그래서 이 see라는 동사가 어떤 상황에서는 so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seeing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자, 동사가 어떤 형태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가 고등학교 문법에서 60%의 문법 문제를 차지한다고 했어. 됐습니까? 각각 seeing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문법적인 아 이거 분사 구문이네. 아 이거 시제 일치네. 알겠습니까? 이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문법이 필요한 자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Seeing that building, I was excited. Okay, 그래서 what to do 뭐? What? He should do.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여기에 브라이언이 그녀한테 직접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렇죠.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지만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도움 요청하기 대화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됐습니까? 우리말 해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지만 영어 표현은 What should I do?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뭐 아유, 이런 게 있으면 좀 이따가 관로하고 하면 쉽겠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표현 읽어보겠습니다. Could open the door. Not forgetting the password. I could open the door. 아유, 귀찮다. 그래도 적어야지. 학생들한테는 다 적으라고 숙제 내놓고. 지는 안 쓰고, 그치? Not forgetting the password. I could open the door. 갈로하고 뭐가 보이는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ing very tired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eing very tired, we couldn't study anymore. Being very tired. 갈로하고 뭐가 보이고요? 오케이. Couldn't study 쳐다봤고 could open 쳐다봐놨죠. Not anymore.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she는 지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Seeing the dog, she ran away. 됐습니까? Seeing the dog.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Seeing the dog, she ran away. 뭐가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지인아 뭐가 보여? 괄호 안에는 because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Because I wasn't forgetting the password, I could open the door. 동의하십니까? 또 동의 안 한대. 아 진짜. 그러면 지인이 버전은 Because I don't forget the password, I could open the door. Okay, 자. 자, no가 왜 진행형이 안 됐더라?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공부하는 중일 수 있고, 그쵸? I am understanding you. 돼, 안 돼? 안 되죠. 됐습니까? Remember. 자, 이게 no가 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냐면, 안다는 것은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remember는
뭐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지. 그쵸? 그러면 forget은 뭐뭐에 대한 기억을 안 가지고 있다지. 그러면 I am not forgetting. I am forgetting. 될까 안 될까? 어? 잊었으면 잊었고 기억하면 기억하는 거지. 중일 수 없는 동사야. 뭘 이렇게 어? 돌아가고 싶어? 중일 뭐 삼과 배우던 시절로? 오케이. Don't forge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idn't forget이지 이놈 시기야. Because I didn't forget the password. 내가 과거에 패스워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문을 열 수 있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 뭐가 보여? Because가 보인다.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친절 버전. 예. Because we were very tired, we couldn't study anymore.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시제 일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 뭐가 보여? When이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친절 버전. When she saw the dog, she ran away.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ran away, 과거니까. 봤던 것도 과거겠죠. When she saw the dog. 오케이. 개를 봤을 때 달아났다. 피곤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었다. 패스워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의 분사구문, 이후의 분사구문, 시간의 분사구문. 됐습니까? When did she run away? Why couldn't you study anymore? Why could you open the door? 왜 열 수 있었니? 왜 더 이상 공부 못했니? 피곤해서 패스워드 안 잊어서 언제 달아났니? 걔를 봤을 때 시간의 분사구문과 이유의 분사구문들이었습니다. 오케이. 미추진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꿨어라. Because he spent all of his money, he couldn't buy any food. 그가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음식도 구입할 수가 없었다. 써버린 사람과 살 수 없던 사람 같으니까 칼질 두 번. 그래서 완성된 버전. Spending all of his money, couldn't buy any food. 오케이. 됐고, after she watched TV, she cooked dinner. 그녀가 TV 시청한 후에 그녀는 요리를, 저녁 식사를 요리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watched나 또는 cooked 둘 중에 하나는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after라는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TV 본 후에 저녁을 요리했다. 그래서 TV 본 사람과 cooked dinner 한 사람 동일이니까 완성된 버전. Watching TV, she cooked dinner. 오케이. 그런데 이러한 분사구문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얘가 담고 있던 뜻을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만든다? After watching TV 이렇게 만듭니다. 이 분사구문. 그냥 watching TV 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TV 보면서 저녁을 요리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돌아갔어. 둘 중에 뭐가 어느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일단 1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TV 보는 행동도 했고 저녁 요리하는 행동도 했어. 됐습니까? 근데 뭐가 더 과거에 더 먼저 한 거지?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했다니까. 얘가 원래 원칙대로 하면 무슨 과거가 돼야 된다? 대과거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After she had watched the TV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after she had watched the TV. 자, 만약에 원래대로 하면 after she had watched the TV 해야 된다 했죠. 그럼 슬슬 내가 어떤 문법 생각나라는 뭐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원래 원칙대로 하면 watching TV가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Having watching이죠. Having watching.
원래대로 하면 having watched TV라고 했어야 되겠죠. 자, having watched TV를 하면 그때는 여기 굳이 after를 쓸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때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 원칙대로 맞겠죠. 됐습니까? 굳이 after를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having watched TV, she cooked dinner 하면 뭐가 먼저 한 행동이고 뭐가 나중에 한 행동인지가 또 눈에 보이게 되겠죠. 이런 분사구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밑줄진 부분을 관로 안에 접속사를 이용해서 바꿨어라. Not knowing the answer, she gave up solving the problem. Give up은 누구처럼? Want처럼. 그쵸? To. Okay. Like처럼이야? Enjoy처럼이야? Okay. 발꼬락내 지독한 사람하고 계속 만나다가, 그쵸? 몸에 두드러기 생겨서 만나는 것을 뭐 했어? 포기했죠. 됐습니까? Enjoy처럼이죠. 그래서 solving. Okay. 그래서 대답을 몰라서 그는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포기해버렸다죠. Okay. 그래서 since로 하면 gave up 쳐다봤죠? 그래서 친절 버전으로 바꾸란 얘기죠. 친절 버전 바꾸면 어떻게 됐다? Since he didn't. 또 왜 wasn't knowing 하지 왜? 어? Since he didn't know the answer, he gave up solving the problem. 됐습니까? 몰랐던 시점과 포기했던 시점이 같아 보이고요. 이 since는 그가 뭐뭐 이후로입니까? 뭐뭐이기 때문입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since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hearing the news, I jumped with joy. 소식을 듣다 나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그럼 들었을 때 하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버전 when I heard the news. When I heard the news, I jumped with joy. 내가 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서 펄쩍 뛰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양보의 분사구문이고, 양보의 분사구문이 제일 여러분들이 긴 글 속에서 분사구문 만났을 때 짜증나는 분사구문이다.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연결이다. 그 사이에다 뭐를 막 넣고 싶어진다? but을 막 넣고 싶어진다. but 넣으면 돼? 안 돼? 근데 안 되지만 but 넣고 싶을 때 그게 바로 양보의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앞에는 although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겠죠. Taking this subway, you will get to the theater. 이 지하철을 탄다, 너는 그 극장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이 지하철을 탄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탄다면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Say theater. 됐습니까? If you take this subway, if you will take 하면 안 되고요. 못 먹는 라면 끓이지 마시고요. Being very sick, he does his homework. Being very sick, but 하고 싶죠, 막. 됐습니까? 매우 아프다. 그러나 그는 숙제를 한다. 인 것 같죠.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뭐겠다? Although he is very sick, he does his homework. Though he is very sick, even though he is very sick. Even if는 어색해서 안 되고요. He does his homework. Does가 현재 시제니까 여기도 따라서 현재 아프지만 현재 숙제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만약 네가 이 상자를 연다면이었던 거죠. 만약 네가 이 상자를 연다면 너는 scolded by your mom 하게 될 거야. You will be scolded by your mom. 그 다음에 그러는 비록 어리지만 강하고 용감하다 이네요. 일단 이 상자를 연다면 opening this box, you will be scolded by your mother. You will be scolded by your mother. 오케이. Open this box 하면 그건 명령문입니다. 됐습니까? If you open this box, you will be scolded by your mother고요. 그 다음에 비록 어리지만 being young
She is strong and brave. 그러니까 그래서 although she is young, although she is young, she is strong and brave. Being young. 오케이, 이거 being 생략 될까 안 될까? 우리가 뭐 having been이나 being의 생략도 배웠는데 이 being 생략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생략하려면 뒤에 분사라야 되죠. 영은 분사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뭐 실제 세화에서는 뭐 가끔 생략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케이, 어색하지만 가능은 하다. 동시동작 하면 어떤 접속사가 떠올라야 됩니까? while이죠. 그 다음에 연속상황은 누가다 and 누가다 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and 누가다 부분에 and가 사라지는 순간 시제일치를 시키면 안되고 분사로 해야 되는 거고 and가 있으면 주어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는 앞에 주절의 동사랑 말이 되도록 맞춰주는 시제일치라는 문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는 동사가 and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태를 매우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그녀는 꽃을 꺾었다 라는 표현은 walking slowly she picked up the flower. 뭐 쓰냐. 오케이. 얘가 또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야야야야야 뭘 닫아줄까 너. 너 뭘 닫아줘. 그 다음에 그녀는 재킷을 입고 그리고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를 분사구문으로 표현하면 He put on his jacket going out.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and가 있으면 going out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and 그렇죠. went out이죠. and he 생략하고 and when he put on his jacket and went out. and가 있을 때 고의 형태는 went고요. and가 없을 때는 동시 아 연속 동작이니까 이거 하고 나서 그리고 저거 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때는 ing 형태가 돼야 되고 이 put 속에 did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put의 3단변신 put 중에서 두 번째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picked 쳐다봤죠. 1번 이번엔 동시 동작이죠. 이거 하면서 했다니까 친절 버전 바꾸면 지인아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이 느낌이 나야죠. 이 그림의 느낌. While she was walking slowly, she picked up the flower. Flower, floor란다. 바닥을 뜯었다. 오케이.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 달래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she listened to the radio driving a car. 그녀는 라디오를 들었다. 뭐 하면서? 운전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해도 되고요. end 버전은 왜 하냐면 이거 하고 나서 그리고 이거 했단데 이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 했답니까? 하면서 했답니까? 하면서 했다를 보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고 있다? 동시 동작의 느낌이다.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를 보고 연속 동작은 end가 생각나시면 되겠고요. 동시 동작은 이 그림이 생각나시면 되겠어요. 이 그림이 생각나면 여러분들은 why 떠오르도록 해드렸어요. 그동안 세뇌시켰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He danced powerfully, singing loudly. 아주 힘 좋은 놈이 뭐야 이거? He danced powerfully, singing loudly. 그는 힘차게 춤췄다.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아주 파워풀하게 춤을 췄다. 오케이. 엔드의 느낌입니까? 삥딱입니까? 삥딱인 것 같은데요. 하면서 했다.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힘차게 춤췄다. 하면서 했단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했다는 좀
약간 어색하지 않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put his hat on, he said goodbye인데요. 발음이 고쳐서 읽으면 putting his hat on, he said goodbye. 오케이. 또 T 한 번만 쓰진 않겠지. 뭔가? 오케이. put his hat on 이렇게 해버리면 명령문이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그의 모자를 써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모자를 쓰면서 그는 작별 인사를 했다. 됐습니까? 모자 쓰면서. 그러면 end의 느낌이야? 빙딱의 느낌이야? end의 느낌이죠. 됐습니까? 뭐뭐 하고 나서 뭐 했다 이 느낌이죠. 뭐 하고 나서 모자를 쓰고 나서 그리고 작별 인사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얘는 1번은 빙딱이었으니까 she listened to the radio. listen 찾아봤죠? while she was driving a car.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음악을 들었다. 라디오를 들었다. 그 다음에 he danced powerfully while he was singing loudly. 맞습니까? 큰 소리로 노래하는 동안 힘차게 춤을 췄다.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어려울 텐데요. He 자 뭐 하고 나서 모자 쓰고 나서 안녕 했을까요? 안녕 하고 나서 모자. 그건 조금 그런데 모자 쓰고 나서 한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he put his hat on and he said goodbye. 됐습니까? He put his hat on and he said goodbye. He put his hat on and he said goodbye.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분사 구문을 써라. As he took a walk, he drank coffee.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오케이, 문법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돼버리네요. 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고치고 싶냐? As she was taking a walk. As she was taking a walk, as she was taking a walk, she drank coffee.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As가 시간에 이유에 애들 때는 because나 since가 된다 했고 그다음에 자체로서의 뜻은 뭐뭐 했던 대로 do it as I said. 그거 해라 내가 말했던 대로. 근데 시간에 as일 때는 when 일 수도 있고 while 일 수도 있고 그렇다 했죠. 얘는 while이죠. while로 바꿔 쓸 수 있는 a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딱의 느낌이고요. 그래서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산책하는 동안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걸어다니면서 커피 마시면 돼? 안 되죠. 됐습니까? 안 되나? 뭐 이런 표정인데 지인이. 나 많이 했는데. 자, 어쨌든 문법적으로 while she was taking a walk, she drank coffee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날리고 완성된 버전은 뭐겠다? Taking a walk, she drank coffee. 연소했다. 빙 딱. 산책하면서 커피 한잔 했다. 오케이. 그다음에 a cloud appeared and it covered the whole sky. 누가 뭐 했다? 구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구름이 하늘 전체를 덮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end 없애고 싶대. 됐습니까? 그러면 문법적으로 뭔 난리가 난 거다? 접속사가 사라졌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접속사가 사라졌다. 접속사 사라짐. 그러면 그 다음 뭐? 뭐 할 수 없다. 누가 다를 쓸 수가 없게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어떤 문법으로 갈아타야 된다? 구문이라는 문법으로 써. 그래서 연속 동작이야? 아니면 동시도 빙딱이야? 엔드야? 저 눈에 보이죠? 엔드죠? 오케이. 뭐 하고 나서 그리고 뭐 했다. 구름이 나타나고 나서 그런 다음 그것이 하늘 전체를 뒤덮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버전 A cloud appeared covering the whole sky. 그래서 and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it은 생략 가능하고요. and covered the whole sky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and가 사라지니까 it도 얘가 이제 분사 구문이니까 칼질 두 번 하고 얘는 ing 형태로 covering the whole sk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완료형 분사 구문은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앞설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과거에 내가 그녀를 만났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행복해졌다.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과거에 오늘 아침에 피곤해서 난 지금 일찍 자러 간다. 그렇죠? 가능한 일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뭐 금을 발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The man went back to his home. 그 남자가 뭐 해버렸다? 그의 집으로 돌아갔대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둘 다 과거에 일어나긴 했는데 발견하고 돌아갔어. 돌아가고 발견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발견하는 행동이 돌아가는 행동보다 더 과거에 있는 건데 그렇다면 돌아간 행동을 무슨 시제로 표현해놨으니까 went라는 과거 시제로 표현했으니까 발견한 건 분사구문으로 표현하면 뭐고 having 완성된 버전 the gold the man went back to his home. 그래서 괄호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괄호 안에 뭐가 상략되었는지 생각해 주시고 완전 친절 버전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Having found the gold, the man went back to his home. 그 다음에 잠을 못 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못 잤고 그는 매우 지금 피곤하다. 그래서 완성된 버전은 뭐고? Not having slept well, he is very tired now.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피곤이라고 하고 있죠. 기준 시제인 현재 시제의 피곤. 그래서 못 잔 건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not having slept well. He's very tired now. 그럼 관로하고 그 다음에 완전 친절 버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관로 안에는 뭐고? when 가능하죠. 근데 when도 되는데 그쵸? 또 뭐도 돼? because도 되죠. 어? 발견했을 때 돌아갔다? 오케이. when보다는 after가 좀 더 어울리죠. After having found the gold, the man went back to his home. 또는 because having found the gold, the man went back to his home. 됐습니까? 이런 거는 다 해석 능력이죠. 어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He로 할게요. After he had found the gold, he went back to his home.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렇죠. went가 단순 과거니까 여기는 대각으로 가져야 되겠죠. After he had found the gold. 오케이. 네, 계속해서 진 관로 안에는 뭐고? because다.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네, 그렇다면 친절 버전? because부터 해주셔야죠. 'Cause he haven't slept well, he is very tired now. 이렇게?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난리가 났는데 여기 동의하면 어떡합니까? 아우, 아우. 아. He haven't slept well, he has very tired now.
어? Have's? Have's? Because he have's slept well. Okay? 아니야, 또. 그럼 뭐? 헤드 슬랩트 웰 because he had slept well he is very tired now. 이거 아니죠? 뭐 또 아니야? 아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아니라는데. 그래서 아 여기 봐봐 승빈아 여기 현재지. 네. 그러면 여기에 어 not having slept 했지. 그러면 여기 현재라는 건 친절 버전하면 여기 차근차근 해보자. 여기 현재야. 그러면 여기 친절 버전에서 무슨 시제 돼야 돼? 아 그렇구나. 아 여기 현재인데 여기 똑같이 현재 시제라서 완료 분사구문 쓴 거지? 그러면 여기 현재 어 뒤에? 아니 앞에 어 그래 과거야 그래. 네, 그럼 과거 시제로 그러면 head slept well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과거 시제 할 때 이런 거 배웠지. head 플러스 pp가 과거다 이랬습니까? 아니잖아 그치? 어 그래 이것도 아니고 뭐 와, have 열심히 썼는 거 다 아니다 그치? 결국 네가 있는 거 다 없어졌어. 어 그 다시 해봐. because 어. Well, 아까는 not 안 넣더니 갑자기 넣네. 계속 잘 잤다 그러더니 이제는 못 잤다 그러네. 그래 이거지 이놈식이야. Because he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아따 지금 나 다 한꺼번에 두 가지의 이 처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씩 해 하나씩.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두 가지가 돼.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1번 승빈 완성시키면 having been made made 왜 또 생전 처음 보는 거 그냥 놔두지 왜 어? 영어를 창조해가는 나만의 새로운 영어의 길을 연다. 일상 사람들 다 못 알아들어도 난 알아듣는다. Having been more, having been made quickly, it has many mistakes. 좀 이따 관로도 하시고 친절 버전도 해주셔야 되겠죠? Okay, having been made quickly, it has many mistakes. Okay, 계속해서 2번 진 having 뭐라고? Having lost my purse, I have no money.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승빈. Having taken my advice, Mark could do the work. 어? 어, having taken my advice, Mark could do the work. Okay, 그래서 진 채점 다 맞았다. 그렇죠, 다 맞았고요. 그러면 1번 승빈 괄호 안에는 뭐고? 'Because having been made quickly, it has made a mistake.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친절 버전. 'Because it was made quickly, it has made mistakes.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그것이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언제 만들어져서? 과거에 급하게 만들어서. 언제 많은 오류가 있다? 그래서 완료 분사 구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는 과거고 종속절이 과거고 주절이 현재니까 그래서 having been made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having been made quick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 관록원에는 뭐고? because having lost my purse I have no money.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친절 버전은 because I lost my purse, I have no money.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무슨 시제 돈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because I have lost my money, I my purse. 오케이. 이렇게 하면 뭘 따져봐야죠? 그쵸? 뭘 따져볼 것 같아? because I have lost my purse, I have no money. 뭘 따져볼 것 같아? have lost에 대해서 뭘 따져볼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넷중 뭐냐 따져보겠죠. 넷중 뭐겠어? 완료. 동의하십니까? 결과. 자, 나 여기 because 빼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 뭐 넣으면 돼? So, I have lost my purse, so I have no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제용법이다? 결과제용법이죠. Because I have lost my purse. 내가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현재 purse를 지갑, purse는 지갑이죠. 지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시제에 돈이 없다? 현재 시제에 돈이 없다. 전형적인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having lost my purse라는 완료 분사 구문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할 차례더라? 모르겠다. 진 because일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친절 버전? Because Mark have taken okay, my advice, he could do the work. 동의하십니까? 또 동의를 안 해? Okay, 그렇다면 지인이 버전은? 얘 뭐입니까? 얘가 무슨 시대인데? 과거 시제인데 여기에 뭐가 사용됐다면 완료 분사 구문. 그러면 여기에 과거라면 여기는 뭐였다? 대과거였다. 그래, 마크 안만 길어봤자 히인데 he have를 넌 꾸준하게 하고 있어. 어? has라면 또 내가 이렇게. 네? 네. 오케이. 이상한 데서 멈춥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수고했습니다.